안녕하세요. 고려에서 정형외과 원장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수지적합책의 9장, 서브챕터 F의 동맥문합술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서운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동맥문합술의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맥문합술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동맥문합술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혈액순환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약간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웜셀라인으로 일리게이션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방법은요. 첫 번째, 압박이나 텐션 같은 게 걸려있으면 나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근위부에 그 상태가 좋은 혈관까지 확보해서 수술하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 따뜻해야 됩니다. 차가우면 혈관이 응축하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자에게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액을 좀 많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찬가지로 혈압이 떨어져 있으면 혈액순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혈압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액체로 그 이리게이션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요, 하파버린 솔루션 같이 혈관 확장을 시켜주는 액체를 살살 이리게이션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이런 수술 도중에 내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토니켓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토니켓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요. 열 번째는요, 기다리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례 보시겠습니다. 2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 절단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동맥을 먼저 찾고요. 환자분은 동맥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앞전에서 말씀드린 정맥 이식술을 시행했습니다. 토니켓을 풀고 나서 피가 통하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유로라피도 시행했습니다. 근데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피가 통하지만 혈액순환이 돌아오지가 않아서 이 환자는 좀 기다려봤던 환자분입니다. 수술 후 10일째, 수술 후 3주째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2개월째 사진으로 손가락은 잘 생존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지적합책의 9장 동맥 중에서 동맥문합술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